주로 많이 해먹는 된장찌개. 할머니가 하셨다고요? 할머님이. 할머니가. 고기랑 뭐를 같이 넣고 볶아주는 거예요, 이것도 역시. 청아 씨. 네? 청아 씨는 이 된장찌개 국물이 많은 거 좋아해요? 아니면은 국물이 좀 없는 자박자박한 거 좋아해요? 저는 건더기 반 국물 반이요. 이게 딱 그거예요. 진짜요? 자, 이렇게 해서 고기 색깔이 하얗게 익어서 변할 때쯤에서 된장을 좀 넣어주란 말이야. 지금 이건 된장이 좀 진한 색깔이잖아. 네. 밝은 색깔 있으니까 된장량은 잘 맞춰야 돼. 된장 맛이 달라. 이 된장찌개에 사실 약간 포인트 뭐냐면 이렇게 고기 넣고 고추장? 무 넣고 붓잖아. 된장이랑 고추장이 살짝 섞어주는 게 포인트야. 된장찌개인데 고추장이 들어가요? 살짝. 요게 포인트야. 한 큰술이에요? 아니, 한 3대 1, 4대 1쯤 되지. 자, 여기에다가 쌀뜨물을 살짝 부어주면 돼. 벌써? 아, 맛있겠다. 대박. 이것도 여기도 간만 한 숟갈, 크게. 이거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드셨던 거예요? 나 어렸을 때부터 이거 많이 먹었어. 맛있겠다. 이것도 무 이거 아니야? 무 이거 가? 이거 약간 색깔이. 색깔이 그렇지, 좋지. 이거 되게 외국 음식 색깔이잖아. 이게 지금 네가 무를 두껍게 썰어서 그렇지 얇게 썰었으면 나물 느낌이 더 날 텐데. 제가 할게요. 야, 가만있어봐. 이거 다 되면은 파. 마무리로 파. 선생님, 이렇게 보니까 계란지단 같잖아요, 비주얼이. 그리고 약간 진짜 해외 음식 같아. 본 적은 없는 그냥 해외 음식 같아, 색깔이. 너무 이쁘다. 근데 선생님, 이게 고추장을 넣어서 색깔이 이렇게 좀 빨개진 거죠, 지금? 이거 된장찌개라고 얘기 안 하면은 모르겠다. 근데 약간 색깔이 너무 맛있는 색이에요. 기본 된장찌개랑 색깔이 좀 달라요. 자, 상 차려, 이제. 야, 야, 가면서 밥도 푸어야 되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밥을 비벼 먹을 확률이 많다. 아, 된장찌개 너무 맛있겠다. 우와. 배고파, 배고파, 배고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청아 씨부터. 처음에 내가 권해주는데, 야, 권하는데 된장찌개 떠먹기 전에 무 나물부터 먼저 먹어봐. 오! 맛이 있네? 맛이 있네? 방금 배고프로 먹는 줄 알았어. 나 솔직히 의심했는데. 맛있지? 그러니까. 아, 난 이게 너무,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해, 된장찌개. 무나물만 갖고 간장 충분하다니까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무 들기름 볶음인가요? 난 아예 비벼 먹어야지. 야, 뭐랄까, 이게. 무에 약간 그, 이게 무를 끓이니까 무가 일단 더 달아지고 그 단 거에 들기름 향이 코팅되니까 무랑 되게 잘 어울려. 들기름이랑. 근데 약간 진짜 약간 양식 같기도 해요. 맞아. 양식 같기도 해요. 들기름 때문에 그런가 보다.